평화롭고 한적한 시골 마을. 사인 제작진은 이곳에서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가구수도 몇 되지 않는 이 작은 마을에 최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A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우리 무서워서 해지면 안 돌아다녀. 아, 그래요? 해만 지면 아주 그냥 흉내 죽었어. 그냥 아주 그냥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 막 이러면서 막 그. 누가 그러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우리가 모르지. 우리가 알면 소리 난다니까. 사람이요? 밤마다 마을 어디선가 정체를 알수 없는 울음소리가 들린다. 도대체 무슨 소리길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걸까요? 분명 사람 소리가 아니야. 가만히 들어보면 지가 죽었지. 지가 죽었다. 아니 막 아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우 손기초. 정말 사람이 아닌 귀신의 소리일까? 제작진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저집 같은데요, 저기? 분명 누군가의 울음소리입니다. 좀 더 크게 들어보겠습니다. 울음소리는 마을 외곽의 한 외딴 집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한밤에 누가 이토록 서럽게 울고 있는 걸까요? 밤이 깊었지만 문을 두드려 보기로 했습니다. 계세요? 실례합니다. 울음소리가 뚝 그치고 누군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늦게 죄송합니다. 요즘 이 마을에 이상한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무슨 일? 네, 밤마다 남자 울음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혹시 이 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가 했어요. 아니 뭔 소리가 난다고 그래? 아이고 잠자다가 뺄 소리를 잘 듣겠네. 할머니, 저희가 분명히 이 집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 참말로 정말. 아 나 혼자 산다는데 무슨 남자 소리가 난다고 그래? 이거 정신 나간 소녀분이. 아유 어디 가요. 집안에서 들려오는 인기척. 그런데 할머니는 왜 혼자 산다고 하는 걸까? 할머니 저 소리 나는데요? 진짜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거 맞으세요? 아, 나 혼자 산다는데 왜 자꾸 그래? 빨리 가라니까. 아 빨리 가요. 진지하면 정말. 제작진이 듣고 따라온 그 울음소리. 분명 집안에서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닫힌 방문 앞에서 누군가를 부르며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낸 한 남자.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남자는 문 사이로 제작진과 눈이 마주치자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라. 가요.